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봐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기술 지금 2070원 선의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부분을 지금 뚫고 내려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영상을 켜서 지금 확인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걱정 굉장히 많으신 거 압니다. 지금 공포의 구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까봐 지금 빠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악재라고 불릴 만한 재료에 악재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기술도 그렇고 원전 자체가 지금 호재성 기사만 가득해요. 그런데다가 어제는 우리 기술 하인텔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인텔에서 학술 논문 게재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제 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이뤄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갑자기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누군가의 의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냐? 누군가의 의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로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확실한 이슈가 있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받쳐줘야죠.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추정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물량을 오늘 받을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재료 외에도 수급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인데, 지금 현 상황은 뭐냐면 일부러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시작한 후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 뱀물때 보이시면 이 구간이 벗겨졌거든요, 드디어. 그 다음에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구간까지 빠르게 뚫어버리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자, 아마 제 예상은 오늘 종가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2070원선 위로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무조건. 왜냐, 지금 정상적으로 차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인 연출을 시키면서 내려온 거다 보니까 빠르게 올려줘야죠. 즉,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올라가고 싶다라는데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지 구간, 심리적인 지지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통 보이는데, 이번 세력 과감하게 깨 내립니다. 지금 조급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7월 체코 원전이에요. 2주밖에 발표가 남지 않은 체코 원전인데, 자,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희석이 돼 있는 상황이라 반영이 잘안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주님들도 생각해 보셨을 때 체코 원전의 수주 가능성 반반이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프랑스가 아직도 우세하다 하는 게 많은 만큼 프랑스가 외교적으로 굉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실은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국가의 대수사를 맡을 때. 그러다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많이 희석된 상황이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세력들이 급한 이유요. 자, 그런데 지금 유일한 우위였던 외교력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게 지금 마크롱의 범여권 추락이라고 했죠. 지금 대통령 누구죠? 마크롱 대통령이죠, 프랑스. 자, 그런데 지금 총선 투표 결과 출구조사에서 지금 국민정당연합 반대편이에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야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범여권 3위로 밀려난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외교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크롱 대통령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해 가면서까지 외교적인 우위를 앞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 그러면 체코 원전에서 지금 그래도 우위라고 점했던 프랑스의 외교력이 지금 그 힘을 잃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체코 원전이 지금 판세가 확실히 뒤바뀌었다라고 누구든 확신을 할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것도 그러면 따지고 보면 호재인데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속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가지고 계셨다가 올라가는 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단에 정고점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 바로 밑에 매물대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2,400원 이쪽 구간만 뚫어낸다고 하면 위에가 없단 말이에요. 쭉쭉 올라갈 건데, 그 전에 지금 우리뿐 아니라 세력도 가져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임을 빠르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도를 알았다면 지금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이 의도를 이용하셔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저점 매수 추천드려요. 자, 아무리 재료가 이슈나 확실하다고 해도
확실히 반등을 하는지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오늘 종가상이나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올려놓는다고. 그러고 나서 반등 신호 나오면은 바로 매수 진입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한번 날아간 주들은 조정 주고 바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구간 안 줘요. 여기가 매수 마지막 찬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이유,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게 사실 우리 이 구간에 있었다면 지금 걱정할 이유조차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나올 수 있는 확실한 반등점이 나온 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자리 잡은 분들은 지금 이거 살짝 깨졌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아직도 수익 중인데. 그런 만큼 자리의 중요성이 중요한 건데, 그 좋은 자리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이 진입을 하는 게 어려움을 겪는다, 어디가 반등점인지 모르겠고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91-967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세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매수 타점 진입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이랑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언제든 상황이 나오면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평단가랑 비중을 알아야 제가 적절한 자리를 잡아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제가 이거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고 무료다 보니까 편하게 우리라고 보내셔서 편하게 받아보신다 생각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무료일 만큼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한번 눌러주시고, 빠르게 우리라고 보내주셔서 매수 타점 잡아 진입하셔서 이 종목의 수익 크게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듯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거래량은 없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동성을 줘가면서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얼마 안 남은 단기간의 일정 때문에 그래요. 그 일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 보이시면 지금 일단 상단대 매물대는 다 걷어졌습니다. 지금 이 구간만 남은 상황인데, 이 구간 체코 원전 관련 확정 기사로 뚫어낼 거예요. 자, 뚫어내고 나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3,300원 선까지 금방 가겠죠? 자, 3,300원 선까지 금방 도착을 하고 나면 일단 1차적인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이 구간의 거래량들을 얼마나 빨리 녹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이걸 빨리 녹여내고 나면 위에 열린 구간이 그나마 있는 게 4,500원 구간, 이거 이후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위가 없다 보니까 전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도 세력의 이유가 나와요. 세력은 지금 돈을 써서 올릴 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흐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밑에서 계속 받아 먹고만 있어서 그래요.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도 매물대 생각보다 많아요. 3,300원 구간. 이 매물대 돈 써서 뚫어내야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두 구간을 돈을 써서 뚫어내면 자본에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더 확실한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 여기는 뚫어내는 게 확정이니까 지금 여기를 뚫어내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상황, 우리 기술 예전 상황 이 구간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구간도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 버렸죠.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 흔들리실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르게 우리 수익 볼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준비란 게 어떤 거냐? 똑같은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점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수익을 익절을 시키고 난후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줄때 2차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주워담을 준비, 이런 준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수 타점 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실제로 밑에서 잡으신 주주님들 중에도 한번 문자를 받은 게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후회한다 하시는데, 그런 만큼 매도 타점이 제일 어렵고, 그런 매도 타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4891-967 하나, 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돈 1절 안 받습니다. 1절 무료예요. 대신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올라가는 랠리 상에서 다 공유하겠습니다. 다 잡아가면서 이 종목에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술 지금 이 상황만 이 구간만 넘어가고 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 만큼 원전 섹터 자체는 대세가 됐고 지금 미장 같은 경우는 원전 섹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만 지금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안 오고 있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곧 반응 올 거라는 거예요. 반응 오기 전에 준비하셔서 우리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좋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주 들어오시면서 지금 큰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매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저랑 같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들이랑 자 스윙 단타 개념으로 보시면 보통 한 달에서 2주 정도의 짧은 텀으로 남는 예수금 안에서 진행을 하는 중인데요. 자, 그걸 통해서 수익을 우리 극대화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개설된 방이고 그런 만큼 누적 수익률 굉장히 좋으면서 분위기 좋은 모습으로 일단 4월까지 1차 과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2차로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제가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만큼 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매수매도 꼭 지켜주세요. 이게 지금 같이 진행하시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체크해보시면 제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그날 당일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안전한 금액대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시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셔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다시 제가 재진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안에는 드리겠지만 그 며칠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매도는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비중이에요. 비중은 이거는 저랑 같이 주식을 안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게 분산 투자는 주식의 기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저도 100% 수익 못 봐요. 보시면 손실도 나와요. 손실은 나오는데 손절가를 잡아가면 10% 안쪽으로 제가 최대한 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만큼 확실하지 않은 주식은 비중을 많이 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거 괜찮아 보인다고 막 비중 몰빵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도 속상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면 자 010-4892-9671 2번호로 매집 보내주세요. 매집 보내주시면 이 저 두 가지만 철저히 지켜주신다고 하면 무료로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지금 4월까지도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이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텔레그램방 안내 드릴 테니까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